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닥터 스탁 시즌 2.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유리나입니다. 자, 종목 고민과 시장에 대한 전망,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요. 저희 실시간으로 지금 생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너튜브에 들어오셔서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또 노민정 주식 닥터 전문가님과 함께 한 시간 또 꾸려볼 예정인데요. 어떻게 하면 노민정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앱 실행시킨 후에 그 TV 화면 보이는 지금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영어 링크가 뜰 거고요. 그곳을 클릭 그리고 3678 참여 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법,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를 입력하신 후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는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를 문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깜짝 상품도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100원의 문자 3772로 팡팡 두 글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이 끝난 후 50분 추첨을 통해서 노민정 전문가의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단타 매매 전략 비법을 전수받아서 여러분들의 종목도 팡팡 터지시길 바랍니다. 샵 3772로 팡팡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 깜짝 상품에 이어서 특별한 선물들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노민정 전문가의 상승전환 포착 조건 검색 시 저는 사실 그게 좀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지금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여 코드는요. 367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인사 나눠볼게요. 지수보다도 강한 종목을 공략하겠다.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 얘기 나눠봐야겠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좀 파랗게 들린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 시장 얘기 전에 시장 흐름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뉴욕 증시부터 볼까요? 연준이 뭐 가파른 금리 인상 경고, 긴축발의 경기 침체 공포가 간밤에도 미증시를 흔들흔들하게 만들었습니다. 살펴보면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좀 커지게 되면서 다우존스 2%, 나스닥은 4%대까지 깊게 밀렸고요. S&P 500 지수도 3%대까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아, 우리 시장 역시도 여기에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개장과 함께 코스피가 5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장중에는 2400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아, 코스피가 24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1년 또 7개월 만에 나타난 움직임인데요. 그래도 낙폭을 좀 축소하는 움직임들 보이면서 2440선에 안착하며 거래 마감합니다. 수급적인 동향들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거세게 팔아내는 움직임들 나타납니다. 오늘 6천억 원가량 매도하는 움직임, 기관에서 그리고 개인에서는 저가 매수세로 보면서 오늘 매수한 움직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스피와 움직임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밀렸고요. 다행히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좀 축소하는 움직임 보이면서 800선 그래 좀 붕괴된 채 거래는 마감됐네요. 수급 동향 점검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기관에서 강하게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다행히도 500억 원가량 물량 담아낸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들 하나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여파 속에서도 전기차 관련주들의 모멘텀은 계속해서 좋습니다. 삼성전기차 TF 모멘텀 어제도 그 흐름들이 좋았는데 오늘 레몬이 상한가에 안착한 움직임 나타났고요. 코스모화학이나 삼화전자, 뭐 자화전자 너나 할 것 없이 연일 강세 랠리를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조선주 보셔야겠네요. LNG 운반선 이 수주 가격이 상승될 거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조선주가 백고동 소리를 울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양 같은 경우는 5%대,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2%, 그리고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양봉 플레이 보이면서 거래 마감됐네요.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다면 주락펴락했던 핵심 종목 그리고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랗게 좀 질린 증시 속에서도 좀 빨강불이 돋보였던 게 도시가스 관련주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승세는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님, 유망 종목을 좀 본다면 어떤 종목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오늘 장 초반에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국내 증시가 개파락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지만 이제 도시가스 관련주들은 좀 강세인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이번 주 들어서 거의 42%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스프롬이 러시아랑 독일을 연결하는 가스관 공급량을 대폭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공급 부족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 그에 따라서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가스 요금의 원료비 정산 단가가 이제 메가줄 단위로 0.67원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을 다른 동아시아 국가로 판매하는 것을 제재에 들어가면서 유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좀 가장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은 GSE가 있습니다. GSE가 장중 24%가량 상승을 했지만 좀 전강후약으로 밀리면서 10%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GSE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원료로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도시가스의 주 원료가 천연가스인데 이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GSE 그 기업 입장에서도 원가 부담이 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 에너지도 오늘 장중 19%가량 급등이 있었고요. 하지만 전강 후약으로 좀 밀리면서 거의 3%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성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를 공급을 받아서 도시가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도시가스 가격이 인상이 됨에 따라서 점차 좀 실적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두 종목이 좀 급등이 크게 나왔지만 차트상으로는 장기 이평선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또 21선 저항은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전강 후약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수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21선을 회복을 하고 보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주 안에서는 GSE, 대성에너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좀 대형주들도 좀 살펴볼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9만 5천 원까지도 떨어지면서 2년 전의 수준으로 주가가 돌아간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삼성전자도 역시나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나타내는데 전문가님 궁금한 게 지금 장에선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으로 가야지만이 좀 그래도 수익을 좀 내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단기로 노려볼 만한 중소형 섹터 어떤 걸 좀 보는 게 좋을지요? 일단 지금 현재는 시장이 뭐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도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중소형주만 공략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를 업종을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거의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장중 마이너스 2%가량 급락을 하면서 10만 원대를 이탈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16%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하락을 하면서 최근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이 1.5%포인트 감소를 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이 서버 부품 교체를 좀 긴 기간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 교체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고 또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수요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6만 원대를 이탈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 9천 원대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보시면은 저점을 계속 낮추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반도체 업종은 관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저점을 올려가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때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싼 가격에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관망
관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흐름이 그나마 괜찮은 종목은 LG화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은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점이나 저점을 올려가는 그 반등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지금 현재는 홀딩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LG화학의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형주들도 보시는 것이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2차 전지 관련주 나인테크를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 주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26%가량이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수원에 제3공장을 준공을 해서 2차 전지 생산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목표가 거의 근접을 하면서 매수가 대비 19%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약세장 속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일단 관망하는데 나인테크 같은 경우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 전략 그리고 처방전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자세한 매매 전략도 배워볼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여하실 수 있냐고요? 지금 보이죠? 100원의 문자 샵 3771호 팡팡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 저희가 50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노미정 전문가님의 그 단타 매매 비법, 그 정말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 바로 샵 3771호 팡팡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노민정 주식닥터의 수익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률이 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죠. 나인테크도 고가 기준 19.5% 수익을 지금 보고 있고요. G2파워는 28% 이상입니다. M2I도 15%. 전문가님, 시장이 이렇게 빠져도 전문가님이 보는 종목들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이 나는군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계속 막 50%, 60%까지 수익을 보시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목표가 부근에서는 좀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약세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좀 수익 실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인테크를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나인테크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호재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공략을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1차 목표가 4,800원에 근접하게 도달을 하면서 고가 기준 19%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나인테크는 최근 2차 전지 분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원에 공장을 지금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매출이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2차 전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탈로스를 인수를 해서 2차 전지 사업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 제가 차트 보면서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나인테크 요 종목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날 좀 조정이 있었을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매수 라인을 4,000원에서 4,200원 요 라인으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장 마감을 하고 시간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래일에 보시면은 장중에 26%가 급등을 하면서 4,78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제가 목표가를 1차 목표가 4,8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근접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 19.5%가 상승을 했고요. 지금 현재 여기 4,800원대가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요 가격을 한 번에 돌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요 가격만 가면은 계속 이렇게 꼬리 달고 좀 빠지는 흐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5일선 위에서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그대로 4,800원, 2차 목표가는 5,300원까지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G2파워는 6월 3일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G2파워가 바로 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2차 목표가 35,000원에 도달을 했고요. G2파워는 원전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좀 탈바꿈하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이 돼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G2파워는 수배 전반이랑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Q클래스 품질 기준의 수배 전반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새 정부가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바로 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G2파워는 제가 6월 3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좀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매수 라인은 28,000원에서 29,000원 라인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보시면은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좀 약세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있었지만 21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전일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제가 2차 목표가로 35,0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35,000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시 이제 3거래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다시 조정에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11%가량 급락이 있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목표가에서 비중 조절을 하신 분들은 20% 이상 수익권이 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M2I입니다. 그러니까 M2I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M2I가 2차 목표가 1,900원에 근접하면서 15%가량의 상승을 했습니다. M2I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이나 2차 전지 바이오 산업에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데 4년 연속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내년 내후년 실적점만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보면서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2I를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공략을 하시라고 이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매수 라인 9,300원대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거래일에 매수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최근에 하락세였지만 좀 중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상황을 보시면은 1,800원까지 상승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는 1,200원을 말씀을 드렸고 2차 목표가 1,9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시면은 다시 또 약세장에 진입을 하면서 마이너스 7%가량이 급락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약세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목표가에 오면은 비중 조절을 하시고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모두 어느 정도 오면 좀 익절하자라는 전략을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레이스 노미인정 전문가님의 수익률 비법이 담긴 또 선물들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면 받을 수 있는 상승 전환 포착 조건 검색 시 지금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3678 코드번호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으로 저는 바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QR코드 지금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TV 화면에 QR코드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고요. 영어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곳을 클릭 그리고 참여 코드 번호 367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를 입력하신 후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깜짝 선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해놨습니다.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팡팡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생방송이 끝난 후에 50분 추첨을 통해서 노민정 전문가의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수익률도 팡팡 터지시면서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으니까요. 샵 3772로 팡팡 두 글자 보내주세요. 시즌2 오늘은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은요. 투자 트렌드 꿰뚫는 통찰력과 안목을 길러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원포인트 주식 레슨 강의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 오늘은 46강 일목균형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 제가 지난 시간부터 좀 이어서 보고 있고요. 일목균형표를 이용한 다양한 매매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보조지표를 이용한 조건 검색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매집 신호를 포착을 할 수 있는 조건 검색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건 검색은 제가 항상 실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종목을 좀 발굴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 검색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은 이 보조지표를 이용을 해서 종목을 좀 걸러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매집 신호를 포착을 할 수가 있는 조건식 3을 제가 실행을 해봤더니 CIS랑 뭐 시노펙스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6월 9일에 제가 검색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에 시노펙스가 장중에 26%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닥터스타 끝나고 제가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6월 9일에 시노펙스가 조건 검색이 나왔고 6월 9일에 정확히 제가 장 마감하고 5시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에 도달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장중에 26%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CIS 보시면은 요 종목도 2차 전지 관련주로 이번 주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보시면은 장중에 20%가량이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종목들이 거의 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 26% 가는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도록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조건 검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6월 14일에도 제가 조건 검색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조건식을 네 가지를 전부 다 드렸고요. 그리고 이 조건식을 설정을 하는 영상까지 다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거는 조건식 네 번째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10종목이 잡혀 나왔고요. 일단 종목이 거의 2,300개가 넘기 때문에 그중에서 10개를 이제 압축을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검색을 해봤더니 TSE 인베스트먼트가 잡혔고요. 피코그램이 잡혔습니다. 6월 14일에 종가에 그대로 잡혔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피코그램이 이번 주에 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검색에 걸리고 나서 상한에 진입을 하고 그 다음 거래일에 27%가 또 급등했기 때문에 검색 이후에 66%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은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또 엮이면서 검색 이후에 다음 거래일에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을 이용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도 찾아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건 검색 오늘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목균형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목균형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하시면은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지금 보시면 다섯 개의 선이랑 두 종류의 구름층이 나오게 됩니다. 일목균형표는 주가 추세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 표이고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뭐 1년, 2년, 3년, 10년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계속해서 하락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 추세가 바뀌는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한 표입니다. 설정을 하시면 다섯 개의 선이랑 두 종류의 구름층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전환선이랑 기준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구름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준선이랑 전환선을 이용한 이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 좀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준선이라는 거는 26일간 최저점이랑 최고점의 어떤 중간값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더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6거래일 동안 최저점이나 최고점의 중간에 점을 다 찍어가지고 그 점을 다 연결을 하시면은 이 기준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환선 말씀을 드리면 전환선은 9일 동안입니다. 9일 동안에 최저점이나 최고점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했기 때문에 중간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하시다라고 한다면은 이 전환선은 9거래일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11선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평선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11선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준선은 26일을 이용했기 때문에 21선이랑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선은 21선이랑 좀 비슷한데 이 21선이 생명선이라고도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주가 추세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약세장 엄청 거의 폭락에 가까운 장을 경험을 하고 계신데 일단 종목이 아무리 이제 우상향을 한다라고 해도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는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실 수가 있는데 일단 기준선 21선이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 기준선이 상승 추세의 우상향이라고 한다라면은 이 종목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지라도 매도를 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우상향하면은 강세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일시적으로 지수 때문에 빠지거나 좀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제 기준선이 만약에 하락 추세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을 내리는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양이 나오면 이 종목은 약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바로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이 회색선, 이 회색선이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이 회색선이 기준선인데 이 회색선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주가가 지금 강세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추세가 지금 우상향이기 때문에 잠깐 일시적으로 좀 눌린다고 할지라도 홀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기준선을 이탈을 하면서 막 장대 음봉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바로 여기를 한번 이탈을 했다라고 해서 다 손절을 하거나 매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기준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는 일단은 홀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 고점을 경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내 맘대로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지금 기준선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또 시장은 좀 일시적으로 빠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시고 좀 보류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전기는 제가 3월 11일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크호스 공략주로 제가 가격 전략을 전부 다 오픈을 했습니다. 광명전기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오픈을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한 두 달가량 걸쳐서 37%가량 수익권이 나왔었고요.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좀 보시면은 제가 이 마지막 날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빨간 선이 전환선이고 그리고 이 회색 선이 기준선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 전환선이 11선이랑 비슷하다 말씀드렸고 기준선이 21선이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1선이 단기선이죠. 그렇죠? 21선이 거의 중기선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단기선이 이렇게 위로 뚫고 올라온 시점, 이 시점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빨간 선이 밑으로 빠져 있다가 그 위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 이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 매수를 한 이후의 상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매수 이후 상황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다가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락세를 겪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 기준선, 요 회색선을 이탈을 하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기준선, 이 회색선의 흐름을 보시면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강세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하락을 하지만 매도를 보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대로 보시면 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기준선을 이탈을 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었지만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한가에 직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잠시 이렇게 시장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수급적인 변화로 인해서 잠깐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선이 우상향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한다면은 홀딩 관점으로 계속 홀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 6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목표가가 3,200원인데 이날 상한가에 직행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기준선 추세 잘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구름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름대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구름대를 이루는 두 가지 선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선이 선행스팬 1이랑 선행스팬 2가 되고요. 그래서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이 스팬이라는 거는 일정한 간격을 의미를 합니다.
어떤 간격을 의미를 하고요. 근데 스팬 앞에 선행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일정한 가격만큼 앞당겨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앞당겨 보냐면은 이제 과거의 주가가 웬만하면은 그 미래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당겨 가지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만큼 26일을 앞당겨 가지고 보는 것이 선행 스팬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선행 스팬 1을 어떻게 구하냐면 기준선이랑 전환선에 더해 가지고 나누기 2를 합니다. 아까 제가 기준선이랑 전환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선은 26일간의 이제 중간값이고, 그 다음에 전환선은 이제 9거래일 동안의 중간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둘이 더해 가지고 나누기 2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중간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 위에 요 선이 전환선입니다. 요 빨간 선, 이 선이 전환선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선이 기준선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선행 스팬 1이라는 거는 기준선이랑 전환선을 둘이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선의 중간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두 가지 선의 중간 값을 연결하면 이렇게 중간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행 스팬이기 때문에 26일을 앞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26일을 앞당기게 되면은 26거래일 동안을 이렇게 그대로 앞당기게 되면은 이런 그 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 선행 스팬 1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하냐면 이 과거의 움직임이 미래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당겨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 스팬 2를 말씀을 드리면요. 선행 스팬 2는 52거래일 동안 최고점이랑 최저점을 더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한 건데 둘이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은 중간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2거래일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거래일이 이제 많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60일선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면은 그 60일선, 그 이평선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52거래일 동안에 이 캔들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캔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52거래일 동안 52개의 캔들을 보시면 되고 여기서 52거래일 전이 이 부분인데 최저점이랑 최고점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중간값이 여기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52거래일 동안에 어떤 중간값들을 다 점들을 찍어보니까 이런 선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52거래일 동안에 어떤 중간값들을 다 이은 선이 나오게 되는데 얘를 그대로 26일을 앞당긴 선이 선행 스팬 2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52거래일 동안에 그 중간값을 그대로 앞당겨가지고 26일 동안을 그대로 앞당겨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구름대가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선행 스팬 1이랑 선행 스팬 2 사이에 구름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 1이 선행 스팬 2보다 위에 있으면은 빨간 구름이 나오게 되고요. 양운이 나오게 되고 선행 스팬 1이 2보다 밑에 깔려 있으면 음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선행 스팬 1이랑 그러니까 선행 스팬 2를 이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선행 스팬 1은 이제 지금 보시면은 기준치가 26거래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전환선이 9거래일 동안인데 이 사이의 중간값이기 때문에 대략 한 15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일 동안의 어떤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행 스팬 2는 52일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제 60일선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선행 스팬 1은 단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선행 스팬 2는 60일 좀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단기선이 60일선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배열은 제가 강의에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선행 스팬 1이 얘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는 단기선이 장기선보다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배열이고 주가가 강세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운이라는 거는 지금 단기선이 지금 장기선 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역배열이고요. 주가가 약세인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름대를 설정을 하시면은 이렇게 그 음운이랑 양운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 파란 구름 있죠? 이 구름은 약세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름색이 이제 바뀌었죠, 그렇죠?
구름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 이때 주가가 강세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의 색깔을 보시고 주가가 약세인지 강세인지를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름대를 이용한 매매가 있는데 이 구름대는 그 개념은 좀 어렵지만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구름의 색깔을 보면서 강세인지 약세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구름이 이제 양운이죠, 그렇죠? 양운인데 주가가 그러면은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반대로 음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음운은 지금 약세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제 먹구름이 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먹구름이 정말 강력하게 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보시면 여기 왼쪽은 양운 빨간색 구름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또 여기 이 구름대가 지지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대가 진짜 강력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음운은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구름층은 지지랑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구름대를 설정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지지선이랑 저항선을 좀 찾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 이 구름대를 설정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한눈에 지지대가 어딘지 저항대가 어딘지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구름층을 이용한 매매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름층은 지지랑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매매에 이용을 하시면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름층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구름층을 돌파를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름층을 좀 강력하게 돌파를 했을 경우는 저항을 뚫어주는 거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돌파를 했을 때는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을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상으로 보시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음운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운이 거의 먹구름이 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거의 최저점 찍으면서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장대 양봉으로 이 음운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그 이후에 이 구름 색깔을 잘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선행 스팬에 대해서 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행 스팬이라는 거는 26일을 앞당겨가지고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러냐면은 이 주가의 과거 움직임을 이용해가지고 미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이 선행 구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장대 양봉으로 정말 제대로 이제 뚫어줬는데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양운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선행구름이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그거를 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쪽에 양운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름층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실 때는 일단 구름대를 좀 뚫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행구름이 빨간색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그 다음 예시로 보시도록 하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나인테크를 공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바로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매수가랑 목표가 전부 다 제공을 해드렸었고 이 종목은 이틀 만에 19.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시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요 마지막 날 공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매수가를 4,000원에서 4,2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공략을 하시라고 했고요. 이 차트상의 상황을 보시면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이 진짜 엄청나게 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먹구름이 낀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주가가 완전히 바닥에 있다가 이 음운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운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가지고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앞쪽에 선행구름이 양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먹구름이 낀 상황이었지만 이 음운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추후에 양운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이틀 만에 거의 19.5%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날 공략을 하시라고 했는데 이 다음 거래일에 바로 시간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래일에 보시면 장중에 26%가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 19.5% 바로 상승을 했고 제가 말씀을 드린 목표가 4,800원 근접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예시를 보시도록 하면요. 그러니까 윈하이텍은 제가 3월 18일에 공략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제 좀 구름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은 제가 이 상황에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만만치 않게 이렇게 먹구름이 잔뜩 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강력한 저항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 마지막 상황을 보시면은 장대 양봉으로 제대로 뚫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날 보시면은 거의 상한가로 뚫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날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상황을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날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매수가 대비 18.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 라인은 4,050원에서 4,150원 라인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4,800원까지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때 보시면 그 선행구름이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구름대를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매도 시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도 시점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 그 음원을 강력하게 이제 돌파를 하는 상황이 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양문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언제 매도를 칠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 구름으로 바뀌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빨간 구름 양운을 이탈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론적으로는 이제 구름대를 이용한 매매는 이때가 사실은 매도 타이밍인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후행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시면 고점이 여기인데 고점이 이 시점으로 잡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매도 타이밍이 그 구름대를 이용하면 이 타이밍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이제 꼭대기에서는 못 판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선행 스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양운을 이탈을 하는 시점이 그 52거래일 동안에 그러니까 선행 스팬 2가 52거래일 동안에 중간값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거의 60일선을 이탈을 하는 상황을 잡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후행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양운을 이탈을 할 때까지 좀 기다리게 되면은 매도 타이밍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대는 매수 타이밍을 잡기에는 좋은데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기에는 좀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은 제가 MACD 강의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제 매도 타이밍을 보실 때는 구름으로 보지는 마시고 MACD를 좀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음 예시 보시도록 하시면 제가 2월 25일에 1승을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가격 전략을 뭐 전부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완전 우상향하면서 좀 크게 갔었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 종목 음원을 좀 강력하게 돌파하는 상황이 왔고 그 다음에 앞쪽에 양운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우상향을 하면서 매수가 대비 78%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 매도 시점을 보시려면은 이렇게 양운을 이탈을 하는 시점은 너무 늦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꼭대기에서 이제 팔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제 MACD 지표랑 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MACD 지표를 여기 밑에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MACD가 좀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교차 시점이 제가 매도 타이밍이라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꼭대기에서 이 MACD 지표상 이제 그 포착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MACD 지표는 좀 궁금하신 분들은 MACD 강의가 따로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시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구름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제가 예시를 좀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인포뱅크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음원을 좀 강력하게 돌파한 다음에 130%가 상승을 했었고요. 이 단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먹구름이 낀 상황이었다가 음원을 돌파를 하고 또 강력하게 거의 160%가 날아갔고요.
그리고 나인테크 보시면은 이게 음원을 돌파를 한 다음에 시간의 상한가 진입했죠, 그렇죠? 그리고 1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보시면은 음원을 돌파를 한 다음에 거의 매수가 대비 7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대를 돌파를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은 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조건 검색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 검색식에 일목균형표를 이용한 지표를 추가를 했습니다. 구름대를 돌파를 하는 지표를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조건 검색을 6월 14일에 해봤더니 딱 두 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미코 바이오메드가 6월 14일에 잡혔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미코 바이오메드가 잡혔는데 그 다음 거래일에 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이어서 계속해서 급등을 해서 60%가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차트상으로 보셔도 이 음운을 강력하게 돌파한 다음에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이 일목균형표가 추가된 조건 검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포인트 주식 레슨 여기서 좀 잘 들어봤고요. 노민정 전문가님의 상승 전환 포착 조건 검색식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QR코드 스캔해서 367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또 하나 있는데요.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여러분들 팡팡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50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노민정 전문가님의 이 빨간맛 수익률 비법 전사받을 수 있는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팡팡 두 글자 보내주세요.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또 내일장 필승 종목 전략을 봐야겠죠. 다크호스 공략주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략주 아남전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남전자는 디지털 영상기기랑 컨버전스 가전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97% 매출이 오디오 제품에서 나와주고 있고요. 주 공급사로 미국 음향 전문 기업인 하만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하만은 삼성전자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만이 자동차 전장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고 또 전기차 신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이 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남전자 가격 전략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남전자 보시면 오늘 2,6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좀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지금 현재 좀 시세가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는 2,450원에서 2,5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2,8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 2,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나래 나노텍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나래 나노텍 같은 경우도 네, 나래 나노텍은 디스플레이 제작 공정의 필수인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년부터는 2차 전지 관련한 신사업도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호실적도 발표를 했고 또 전기차에 적용이 되는 아몰레드용 기술 개발에도 성공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이 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래 나노텍 보시면은 오늘 11,6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 매수가 1,700원에서 11,1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12,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3,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 9,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오후 5시입니다. 유튜브 오늘장, 내일장에서 노민정 전문가님이 못다한 이야기를 더 풀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혹은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셔서 오후 5시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